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날의 기적 이경연입니다. 오늘 기온도 많이 내려가고요. 바람도 아주 쨍하게 느껴지는 그런 추운 날인데요. 이런 날 맨발 걷기 하기는 좀 어려운 날이라서요. 이런 날을 대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어싱 슈즈를 사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냥 보기에는 일반 등산화나 운동화랑 비슷한데요. 이 안에 어떤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접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지 제가 올라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어싱 슈즈를 선택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들어보시고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어싱 슈즈는요, 그래서 한번 벗어볼게요. 이 안에 그 까만 점이 보이시나요? 여기 점이 아니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탄소봉이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그 안쪽에 탄소봉이랑 이 부분이랑 이렇게 지금 뚫려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적 회로를 신발에 연결을 해서 접지 효과를 내는 그런 신발인데요. 전기가 통하는 탄소봉으로 맨땅과 우리 몸을 연결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으냐면요. 일단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어싱 슈즈라고 검색을 하시면 육각나라라는 곳에서 제작해서 올려놓은 영상들이 몇 개 있습니다. 어싱 슈즈에 대한 그 제조 원리라든지 카이스트 나오신 분이 뭐 제조를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서 이렇게 이제 어싱 슈즈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영상을 이 신발을 주문하고 저는 그냥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되는 신발들 중에 그냥 다 똑같은 걸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냥 이 신발이 눈에 확 띄어서 샀는데요. 저처럼 사지 마시고 일단 그 영상을 보시고요. 제조사가 그쪽은 육각나라에서 만든 그 영상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른 제가 주문한 곳은 다른 곳인데요. 이 제조사에서 만든 영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여러분은 잘 보시고 육각나라에서 만든 그 영상에 의하면 전도성이 가장 좋은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양전하를 땅속에 있는 음전하랑 만나서 이제 몸속 정전기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 맨땅 요법의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인데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 전도성을 가진 가장 좋은 물질이 은이라고 하는데요. 은은 너무 또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리, 그 다음이 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리 봉으로 연결을, 맨 발바닥이랑 그 구리 봉이 닿아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렇게 신발에 장치를 해서 이제 땅속으로 흘러가도록 그런 시스템을 해놨다고 하는데요. 이 신발은 구리봉이 없어서 제가 알아봤더니 구리봉은 아니지만 그런 그 탄소봉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리봉이 아닌 게 좀 아쉽긴 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은 잘 알아보시고 어느 제조사에서 만든 게 가장 좋을지 판단하셔서 여러분이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그 혈액이 계속 혈관을 따라서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혈관이랑 부딪히면서 정전기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몸속에는 계속 정전기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또 우리는 그 수많은 전자기기를 통해서 많은 정전기들을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고, 겨울에는 그게 더 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맨땅을 10분이라도 밟으면 그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훨씬 많이 혈액이 막 춤을 추면서 제가 제 영상 중에 그런 사실을 소개한 영상이 있는데, 10분 접지만으로도 혈액들이 춤을 추면서 굉장히 맑아지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정전기랑 활성산소가 다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지나가는 모든 아이들 정말 춥지만 않으면 맨발 벗겨서 산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데요. 운동장에서 그렇게 뛰어놀면 얼마나 좋을까요, 맨발로. 그래서 계속 그런 사실들을 알리는 일을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추운 날은 맨발로 지금 여기 햇빛이 비쳐들곤 이런 환경에서는 잠깐 벗고 또 10분이라도 맨발로 걸을 수 있을 텐데요. 전체 구간을 다 걷기는 좀 추운 날이어서 오늘은 러닝 슈즈를 신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걸어도 신발을 신고도 그 접지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신발을 만들어 주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맨발 걷기에 관심이 있으시고 겨울철에도 효과를 얻기 원하시는 분들은 러닝 슈즈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먼저 경험한 것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